투자자가 성공하려면 넘실거리는 이 파동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제 어렵지 않다. 그것은 물론 소심파에 속해야 하고 남들과는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예전에 부다페스트 곡물거래소에 경험 많은 거래인들이 한 말을 한 번쯤 되새겨볼만 하다. 밀 가격이 떨어질 때 밀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은 밀 가격이 오를 때도 역시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증권 시장을 보는 기술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현재 시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아는데 있다. 숙련된 투자자는 매번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손가락 끝으로 느낀다. 세상 어디에도 투자자를 위한 교과서는 없으며 또 완전한 투자라는 것도 없다. 만약 투자가 그렇게 간단하다면 누구든 돈을 벌수 있을 것이다. 오직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손가락 끝만 대봐도 목욕물의 온도를 알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온도의 물로 목욕을 해본 경험 많은 투자자라 할지라도 역시 실수는 하게 마련이다. 이런 실수는 그에게 오히려 필요한 경험을 쌓게 해주며 그 실패 덕택의 과잉매도 혹은 과잉매수 상황을 일찌감치 느낄 수 있는 감각을 기를 수 있다 시장이 악재에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장이 과잉매도 상태에 있다는 징후라고 볼수 있고 이는 곧 바닥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주식은 이미 소심파 투자자의 수중에 있으며 그들은 악재에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 소심파 투자자들은 미래에 대한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신용으로 산 주식이 하나도 없으며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인내심도 있다. 그 반대로 시장이 호재해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과잉 매수 상태를 알리는 것이며 이미 최고점 근처에 와 있다는 의미이다. 이럴 때 주식은 부안의 동파 투자자들의 손 안에 있으며 그들은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때 소심파 투자자들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비싼 시세로는 사려고 하지 않는다. 거래량 역시 많은 것을 암시해준다. 시세 하락 시에 일정 기간 동안 많은 거래량을 보인다면 이것은 많은 주식이 부안회동파의 손에서 소심파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뜻한다. 부안회동파 투자자들이 다 팔아 넘겨 모든 주식이 확신 있는 소심파 투자자들의 금고에 들어갈 수도 있다. 주식은 이 매복 장소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가격이 다시 오르면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시장에 나타난다. 이런 현상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이것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곧 상승운동이 시작될 것임을 나타내는 징조이다. 이때 주가 폭락은 주로 실제 가치의 하락 때문이기 보다는 대중의 히스테리 때문이거나 주식 소유자들이 모든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시세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라면 이것은 좋지 않은 징조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식이 아직도 시장 회복을 기다리는 부안회동파들의 손에 있다는 뜻이며 이런 가운데 시세가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두려움 속에 그 하락세는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시세가 떨어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수 대중이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을 팔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주식이 아직도 부안회동파들의 손에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오늘 팔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 내일 아니면 일주일 후쯤에는 어느 한순간에 모두 내놓을 수 있다. 그와 반대로 주식 거래량이 많은 가운데 가격이 오른다면?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징후이다. 거래량이 크면 클수록 증권거래소는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다시 한번 높은 거래량 속의 시세 상승이 아주 좋은 매수 시기라는 관점에 반기를 든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때 주식을 사면 좋다고들 한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이 다수가 만약 부안의 동파라고 한다면 그들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살까? 이 주식들이 다음 달이면 벌써 시장에 나와 팔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주가가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면 이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아무리 중개인들이 시장 상황으로는 아무것도 알수 없다고 주장해도 말이다. 브로커야 오직 수수료 수입에만 관심이 있으므로 거래량이 적은 시장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주식의 대부분이 소심파의 수중에 있고 아직 부안회동파의 손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시세는 계속 올라가고 그 결과 부안회동파 투자자들은 다시 시장에 참여할 준비를 하며 이제 소심파는 값이 올라간 자신의 주식을 부안의 동파에게 넘길 준비를 하게 된다. 요컨대 거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이것은 동일한 흐름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며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시장이 상승 혹은 하락하면 이것은 흐름의 반전이 멀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가장 분명한 암시는 일반적인 의견이 어떠한가를 보면 알수 있다. 주식시장에 대한 언론 보도가 긍정적이면 이전의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까지 증시에 관심을 갖게 되며 그래서 마지막 비관론자들까지 낙관론자로 바뀌면 시장은 강세장의 끝에 서 있다고 볼수 있다. 이때에는 긍정적인 현상들이 한 점으로 몰리며 시세는 현실과의 연관성을 잃어버린다. 투자는 미래에 대고 하는 것이므로 중요한 것은 산업이 위로 올라가는 속도 뿐이라고 말한다. 나는 유명세 덕택에 시장 분위기의 변화를 다른 사람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행기 조종사가 나를 조종석으로 조용히 불러 투자에 대한 조언을 요청한다든지 단골 카페의 웨이터가 어느 주식을 사야 할지 묻는다면 나는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언론 매체가 어두운 견해를 보이고 마지막 낙관론자마저 비관론자로 바뀌면 시장은 약세장의 끝에 와 있는 것이다. 이 국면에서 시장은 호재성 소식에도 둔감하며 비관론자들의 염세론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된다. 이때 투자자는 재빨리 매수세에 편승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